진 사람이 사인볼 하나 구독자분께 드리는 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대결 남자.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왕건입니다. 제가 덤리스 아니겠습니까? 또 김기덕 프로님도 제가 2승 1패로 승리를 하고서 덤리스에선 제가 이제 국내에서 뭐 최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투핸드볼러의 신혜가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오늘 한번 꺾어드리려 나왔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MK 소속 염대현 프로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 영상에 나와서 네. 저희 윤태훈 부장님 처참하게 참교육 하셨잖아요. 그날 윤태현 부장님이 베개가 촉촉하게 젖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이걸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오늘 봐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대결 내기를 사전에 합의를 했었는데 네. 진 사람이 제 랑건TV 구독자분들에는 덤리스 트렌드블러가 정말 많아요. 네. 진 사람이 사인볼 하나 구독자분께 드리는 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대결 남자답게 가시죠. 네. 제가 4번 레인은 이게 탈부착이 가능하다면 저희 집에 가져가고 싶은 레인입니다. 혹시 핸디 주시나요? 핸디 10점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진짜 4번 레인은 저랑 찰떡궁합이에요. 찰떡궁합. 기가 막히시네요. 기가 막히죠? 네. 오, 좋아요. 오! 오! 저거는 100%죠. 이야, 이거 조금 기선제압 됐습니다. 와. 밴디 10점이 있어서 아마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우, 잘 미신다, 진짜. 이야! 저번부터 느끼는 건데, 진짜 투핸드인데, 파워풀하고, 핀 액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아, 좀 돌렸어. 좀 돌렸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네요. 아, 기회요? 아닙니다. 10점을 받았는데, 터키는 도덕상 좀 그렇기 때문에. 와, 아, 이거를 손에서 컴핑에서 풀려버렸어. 와, 이런 일 거의 없는데. 아, 와, 기회가 왔네요. 저. 이러면 진짜 기회네요. 아, 좋다. 분명히 센스를 조정했는데도 두껍게 나오네요. 깨름직하죠?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 점수판에 핸디 포함되어 있는 점수입니다. 아, 또 안짝이야. 왜 이러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다시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커핑 한 방이. 아, 자, 36태는 안 놓쳐요. 아, 이렇게 했으면 된 건데. 아, 이참에 확실히 점수를 벌려놓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방해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좀 좋으신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커버 100%죠? 당연히 해야죠. 아, 혹시 기대해봤는데 안 되네요. 아, 아, 또 한쪽이야. 왜 이래? 긴장을 하긴 하나 봐요. 아, 뭔가 샷에서 어깨를 당기게 됩니다. 지금. 아, 느껴져요, 이게. 오, 왜 이러지? 세 단전 랑건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아직 뭐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 네. 네. 점점 오는 거 아닐까. 와, 이거 왜 이러지? 아. 이야, 확실하네. 포기할 점수는 아닙니다. 해보겠습니다, 저. 진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돼요. 지더라도 좀 명예롭게 줘야 되는데 지금 몸이 고장났어요. 지금 마음이 편해졌죠? 처음부터 편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와. 그럼 왜 남은 거죠, 저게? 너무 강했네요. 너무 강해서? 너무 강했어요. 알겠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칭찬해드리니까. 기회를 주시네요, 저에게. 아, 또 염재현 프로님이 실력뿐만이 아니라 인성까지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됐어. 야, 아, 됐어. 자신감 다시 올라왔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기회가 오니까 바로 잡으시네요. 아니, 맞아. 자, 솔직히 어깨 딱 좁힌 곳은 아, 마무리 멘트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기회를 주셨어요. 저도 한번 따라가 봐야죠. 알겠습니다. 오? 아, 두꺼워요, 지금. 아까 못 잡았던 핀이죠? 아, 네. 이번에 꼭 잡아야죠. 네, 이번에는 또 너무 풀어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아, 완벽, 완벽. 정빵을 때리셨네요. 아. 아, 또 한쪽, 제발! 아, 왜 이러냐, 진짜. 아, 저 뭐가 문제일까? 왜 자꾸 이쪽에서 안쪽을 넣지? 심리적인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도 기회를 들었는데도. 이게 둘 다 커버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많이 쳐야 되거든요. 오, 땡기신 것 같은데? 당했는데. 아, 이거! 전 승부를 보려면 여기서 무조건 쳐야 됩니다. 치겠습니다. 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아! 오, 너무 바깥인데? 많이 뺐는데? 아. 오늘 잘 받아주네요. 역시 햄머 볼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 저 10번 핀 커버 가능하신지? 거의 뭐 100%라고 보시면 되죠. 아, 100%요? 네. 아, 알겠습니다. 10번 핀은 설마 빼겠어요. 야, 햄 핀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죠. 아, 부담감이 없으시네. 됐어. 끝났네요. 아, 이제 이 샷이 위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 매우 안타깝게 됐습니다. 아, 매우 안타깝네요. 제가 생각해도. 좋아요. 아, 요런 게, 아, 좀 계속 안짝을 놓는데. 나이스 커버. 마지막 스트라이크 멋있게 보여주십시오. 스트라이크 쳐와서. 네, 스트라이크 딱 치고선. 네. 멋있게 세리머니 하시면서 오시면 인스타그램 아이디 밑에 띄워드릴게요. 아, 아쉽게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네. 계속 못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시는 걸로. 긴장이 너무 되네요. 아,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와 경기를 했는데 네. 평소의 기량이 다 나왔다 생각이 드나요? 아유, 아, 연습을 너무 못해가지고. 네네. 점수도 안 나오고, 커버도 안 되고. 안타까운 경기였죠. 오늘은 제가 졌으니까 약속대로 네. 구독자분들이 오늘 저희의 경기를 보고 재밌게 코멘트 짤막하게 보내주신 분 한 분을 뽑아서 랑건의 사인볼. 제가 요즘에 좋은 볼밖에 없거든요. 다 정리해가지고. 네, 사인볼 한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마지막 엔딩은 김기덕 프로님이랑 정말 친한데 일단 김기덕 프로님의 복수를 해가지고 너무 좋고요. 요즘 상승세인 랑건 씨를 잡아가지고 뭐 당연한 결과였지만 제가 이겨서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어가 시작한다면 네. 포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프로니까 우승이 목표지만 꾸준하게 해서 시드 프로 한번 달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신입 프로 염대현 투핸드 프로 다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